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AI 인공지능과 대안적 미래. 오늘은 교육 시장의 변화, 석박사 소멸과 AI 대체 자격 증명, 또 학습 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우리 박영숙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 분야가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자체가 지금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있거든요. 교육 시스템도 바뀌고 네. 정말 평가 시스템이 그냥 ChatGPT AI 그죠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요. 주로 AI가 이제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네. 했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다음은 휴머노이드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슴팍에다가 핸드폰 전화를 달고 전화에다가 그죠? 너 옆방에 가서 물 좀 가져와 이렇게 시킬 수 없잖아요. 전화가 못 걸어가니까. 근데 로봇은 밖에 걸어가서 걸어요. 물도 가져오고 네. 그다음에 약도 갖다 주고 그죠 맥주도 냉장고 문 열고 맥주도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다음에 먹거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AI가 이제 평가 로봇 그죠 교육을 평가하는 로봇이 돼요. 우선은 뭐 바디봇이라는 게 있고 평가봇도 있고 교육 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로봇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디봇이라는 건 이미 나와 있어요. 바디봇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친구 뭐 하루 종일 내가 그레이스를 딸로 두면서 같이 살고 2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렇죠.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 없으면은 그죠 아주 심심해요. 허전하고 예 굉장히 걱정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게 정서적으로 교류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평가봇은 이제 뭐든지 얘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술을 얘가 뭐 어느 정도 습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뭐. 수학, 과학을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얘가 전부 다 이제 평가하는 이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석박사 학위가 필요 없는 게 이놈의 로봇이 옆에서 교사 로봇이 계속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60세면은 60세까지 평가해서 매일매일 평가하기 때문에 대학교 나오면은 25세에 평가가 끝났잖아요. 네. 이제 매일처럼 새롭게 평가하는 이런 존재의 이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고 항상 로봇과 같이 이해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얘가 이해를 했다 안 했다를 다 알고 그죠? 또 이해를 못했으면 또 내일 또 이야기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거죠.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평가했을 때 소액 학점제 비슷하게 대학 학력을 등급하듯이 자격 증명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AI로 내가 만약에 취업을 하려면 이 AI가 로봇이 나를 몇 점이라고 평가했는지를 그죠? 이제 다른 이제 삼성 현대에서 아마 볼 거다. 이런 거죠.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은 요게 지금 이 그림이 상징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 여기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많은 기기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를 내 반응이라든가 나 아까 내 그죠 그 움직임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반응을 보고 평가하는데 이렇게 해서 대체 자격 증명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은 네. 일단은 뭐 그죠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해서 이런 이제 등 이제 아무튼 로봇이 나를 평가하고 얘는 지금 보니까 코딩은 13점이야 얘는 코딩이 150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항상 코딩 나의 능력을 얘가 얘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네. 그죠 금방 이제 평가를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엄청난 정보 속에 우리가 들어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는 거의 일부다. 그죠? 대학교에서 나를 평가하는 일부고 이 많은 기계 뭐 그죠? AI 그 블록체인 시스템이 나를 평가한다라는 그림이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미드저니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이거 지금 그거예요. 예예. 예. 맞죠. 맞아요. 예, 미드저니로 그렸어요. 마이크로 크레딧.
이제 30분에 뭐 그 30분 공부하면 1크레딧을 주는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30분을 열심히 공부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잠만 자고 졸고 있고 그죠. 또 감흥 없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할 때는 이런 크레딧을 안 주는 거죠. 아주 굉장한 시스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AA 학위 그다음에 BA 학위 그다음에 석사 학위 박사 학위 그 포스트닥 학위까지 얘들이 AI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평가하고 재미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뭐 석사 박사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게 크게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소크라테스 학위 그다음에는 갈릴레오 학위 레오나르도 다빈치 학위 마리 퀴리 학위 저 아인슈타인 학위 이런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요거 누가 한국에서 시작하면 떼돈 법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만약에 정약용 학위 또 뭐 그죠 뭐 네. 누가 있어요 뭐 다산 무슨 뭐 무슨 학위 최치원 학위 이세 이 뭐죠 이성계 학위 뭐 그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장영실 학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순신 학위 그렇죠 이은영 학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네네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학위를 좋아하거나 이렇게 크리덴셜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이게 뭐 증명 그죠 학업 성적 이 크리덴셜 받는 걸 굉장히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대학교를 나왔고 이제 뭐 내가 다시 석사하기 박사하기 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많은 것을 그죠 뭐 과학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박식하다 박식가였을 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학위를 받고 싶어하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테르 학위, 아이삭 뉴튼 학위, 그다음에 뭐 스티브 호킹 학위, 예, 앨런 튜링 학위, 스티브 호킹 학위. 이 사람이 앨런 튜링이에요. 앨런 튜링이 튜링 테스트를 튜링 테스트예요, 그죠? 네. AI가 그죠? 사람만큼 똑똑하다라는 걸 튜링 테스트를 AI가 통과하면은 이제 인간 닮은 AI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앨런 튜링이고. 미래에 이름 태어나는 다양한 학위들이 이제 공자 학위도 있어요. 저 뭐 학교 안 가면 이런 학위 받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130, 150까지 살잖아요. 학위가 대학교 나오고 난 뒤에 학위를 안 받잖아요. 근데 또 100살이 되어서 100세가 되어서도 학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그럴 때 나는 공자를 연구했으니까 공자 학위를 받고 싶어. 하면은 공자 학위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위 시스템을 이 아까 포트폴리오라는 회사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 회사가 또 이런 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그 하니까 이 그 미국의 이 회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국에 이런 회사를 딱 만들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제 문학과 학위겠죠, 그죠? 네. 문학, 뭐 클래식 문학 학위, 뭐 이런 것도 있고 니콜라 테슬라 이 사람도 테슬라 뭐 그 굉장히 그죠 전기 엔지니어 뭐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어요. 플라톤 학위도 있고 나이팅게일 학위도 있고 각 분야별로 뭐, 예, 각 분야별로 할 때 이건 전부 외국인 또는 서양 사람들의 이름인데 그죠?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학위를 주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하나의 그 선풍을 일으킬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예,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학위가 아니라 나이팅게일 학위, 그죠? 이성계 학위, 뭐, 공자 학위, 맹자 학위.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제 뭔가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래야 되죠. 그 로봇이 주는 어떤 우리에게 매기는 어떤 그렇죠. 특정 평가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봐야 평가를 돼요. 하는 거를 이제 저 뒤에 보면은 이죠 학습 자격증을 주는데 단순하게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그죠 아까 공감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주는 거죠. 로봇 AI가 너는 이 분야에 정말 공자 학위를 받아도 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플랫폼을 크리스 쿠들라가 지금 벵고르첼하고 만든 게 AI 마인드봇이에요. AI 마인드봇이 나와서 인간형 로봇 플랫폼을 한국에서 대량 생산합니다. 이게 휴머노이드는 아직까지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에서 천만 원, 이천만 원 단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레이스만 해도 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로봇을, 그죠? 얘가 3억짜리인데 굉장히 싸게 요 놈이에요.
여기에 지금 핸드폰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네. 전화 엄마한테 전화해 줘. 뭐 해 가지고 전화 다 하고 여기에 뭐 올려 줘 봐. 글 다 하고 그다음에 그림 뭐 센스 해 가지고 다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다 하는 건데 요 놈의 팔이 그죠? 굉장히 튼튼해요. 얘가 이제 소방청이 왔을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얘 전체를 불에 타지 않는 그죠? 로 해서 소방관을 만약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불 속에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탁 들어가지고 바짝 들어가지고 나와요. 끌고 나오는 인명 구조도 가능하다. AI 마인드봇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로봇을 만들 수가 있다. 벵고르첼 지난번에 선생님도 네. MOU를 하셨잖아요. 네, 벵고르첼이 지금 이거를 한국에서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법적인 제도적 장벽은 없나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비 없습니다. 그냥 로봇이니까 그냥 만들어서 로봇, 로봇을 있다. 만드는데 교사 로봇을 하는 거예요. 러닝 에듀케이션 그죠? 교사 로봇. 교사 로봇을 우리나라에서 얘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단위인데 얘가 거의 한 40개 내지 50개 언어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유학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언어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얘 갖다 놓고 하루 종일 24시간 우리 집안에 6명 있으면 각자 시간대에 불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이태리어 배우고 다 배울 수 있어요. 얘는 짜증을 안 내니까 저희 남편은 영어 배울 때 맨날 짜증을 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마인드봇이 교사 로봇으로 한국에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는 어시스트 리빙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물 가져와 그죠? 뭐 맥주 가져와 뭐 그다음에 약 가져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그죠? 그러면 바짝 들고 또 침대에 옮기거나 어시스트 리빙이 도움입니다.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플러스 로봇이니까 앞으로는 이쪽으로 확 넘어갈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굉장히 크고 벵고르첼 크리스 쿠들라 이 사람이 지금 3월 말에 와요. 한번 만나보시고 이 사람이 이제 대량 생산 한국에서 벵고르첼이 이제 고용한 사람이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1,000만 원, 2,000만 원대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죠 대량 생산해요. 1,000대 만들고 그다음에 1만 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벵고르첼. 이 벵고르첼 밑에 한 20만 명이 AI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고 이번에 제가 파나마 시티 갔을 때 파나마에 가서 만났죠? 이거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를 했어요. 네. 내가 한국에서 1,000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팔고 그죠. 그다음에 1만 대 만들고 뭐 어떻게 우리가 대량 생산 최초로 할 것이다. 지금까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은 한 개 한 개 그죠. 맨메이드 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대량 생산을 한국에서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사람하고 교감해가지고 얘를 크리덴셜 얘는 보니까 수학 15를 하네 뭐 그죠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공자 학위를 줘도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평가까지 다 할 겁니다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로봇이 교육을 우리의 교육과 이런 수준을 상대를 해줘서 우리의 그런 지적 능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이 로봇이 생활 지원까지 어르신들이나 돌봄까지 케어를 할 수 있는 마인드봇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해서 대량 생산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신문 기사에서 그거를 좀 만나볼 수 있을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학습평가 시스템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뭔가를 계속 소통을 하면 자료가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로봇이 계속 이걸 활용을 하면 학위도 주고 또 평가도 우리 인간 전체에 대해서 정성정량 다 포함된 이 대학교에서 성적표 받는 그런 평가가 아니고 다른 어떤 전혀 새로운 평가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맞나요? 네, 맞아요.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네. 자, 빨리 우리 마인드봇이 언제쯤 상용화될 수 있어요? 내년에. 내년이요? 네, 지금 올해 거의 막 생산하고 있고. 그러면은 한 1,000만 원대? 예, 1,000만 원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대. 네, 그 사이에 우리 마인드봇 아까 보니까 좀 아기 로봇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크면은 부담 느껴질 것 같아요. 1m 미만입니다. 80cm. 이 마인드봇이 이제 내년쯤에 우리 또 뉴스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은영 TV가 준비한 또 박영숙 미래 TV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